지금 이번에 이제 정의선 그 회장이 네. 딱 말을 했잖아요. 이제 제네시스 뭐 이제 전동화 이제 우리 엔진 개발 하지 마. 우리 다 전동화로 간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는 일반적인 내연 기관이나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런 이 시클리컬 업종이 아니라 이제 성장주 전기차로 넘어가는 흐름이 왔다라고 보고요. 103.5 시간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도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의 실전 투자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 쇼. 주린이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 쇼 시즌 2 새롭게 시작을 했죠. 먼저 투자 전문가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종목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네. 있고 나스닥에 대해서도 이따 좀 물어 여쭤보겠습니다. 네. 큰 거 맞았어요 지금 3% 넘는 거. 네, 웃고 있네요 문서진 대표. 웃고 있어요.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메타버스입니까? 네, 메타버스입니다. 아직도요? 네,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왜 하나 붙이죠 지금? 좀? 네? 약간 메타버스에서 자율주행까지? 네. 자율주행 알겠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전문가 그룹 뉴페이스 교보증권 영업부 FP 윤여민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비장의 무기를 오늘? 뭐 저는 일단은 뭐 처음이다 보니까 네. 가장 안전하고 탄탄한 종목으로 네. 무난한 게 실은 또 주식에서는 네. 네, 또 무난하죠. 네. 자 그리고 준인이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 수익률 3개월간 18% 경력의 이여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진 씨 워밍업 좀 했어요? 네. 아니 그냥 다른 개별 계좌로. 그 저희가 시즌 지난 시즌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엄청 좀 떨어졌다가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왠지 좀 느낌이 좋아요 이번 시즌에. 근데 또 궁금한 게 지난 시즌 거는 다 아웃 캐시아웃 하나요 아니면 유지하나요? 다 뺐죠. 이익 내고. 네. 익절하고. 네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끝나고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올라서 그때 팔았던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거는. 뭐야 그러면은 최고점에 최고점에 팔았네. 한 20%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되게 떨어져서. 근데 네. 오늘 진짜 잘하시는 같은 걸 가지고 오셨길래 보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진 씨도 긴장해야 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주린이. 개그우먼 황정혜 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성투 성투. 네, 성투. 성투. 야수의 심장 쪽이죠 우리 정혜 씨.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세게 맞았고요. 그렇게 네. 헤어나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갑자기 큰 거 맞으니까 나스닥에서. 네. 놀랬어요. 놀랬어요. 대응을 못했어. 술 네. 먹고 자느라. 술 먹고 깊게 잠들어서 대응을 아예 일절 못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렇죠. 네. 네. 눈 뜨니까 느닷없이. 네.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란 정혜 씨. 이때 네. 문서진 대표 있으니까요. 네. 네. 어떤 뭐 등산에 네. 한번 해법을 조절해 주겠죠. 나스닥에 네. 대해서. 자 그리고 첫 남자 주린이가 저희 팀과 함께하게 됐죠. 싱어송라이터 저희 모든 로고송들을 책임져 주고 있는 도코. 안녕하세요 도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되게 이제 허스키 보이스. 아 예 좀 네. 섹시한 느낌을 좋아해서 네, 네. 좀 더 오바스럽게 섹시한. 일부러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오늘따라 좀 더 허스키한 것 같아요. 네. 네. 맨날 술이야 이런 거 좀 좋아하죠 이 노래. 아, 네, 그런, 네, 그런 거 들으면 네, 윤민수 씨. 그냥 이제 펑펑 울면서 이제 윤민수 선배님 노래 들으면 네. 아니 본인이 아 저도 좋아하죠. 네, 네 좋아하죠.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고 네. 약간 긁는 소리 내는 네. 네. 맨날 술이야. 오~ 오~ 네. 깊이가 다르네요. 갑자기 쑥 뚫으니까 우리 도코님 네. 코인은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엄청난데? 사실 이번에 미끄럼틀을 또 탔잖아요.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또 한 4-5%를 또 먹고 오. 네. 양방향 투자를 하시나요 혹시? 저는 그냥 느낌 보고 투자를 하긴 하는데 사실 완전 주식이랑 코인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예.
그냥 이제 취했을 때 하는 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떨어져도 기분이 좋고 네, 떨어져도 기분이 좋고 올라도 기분이 좋고. 그 다음 날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꿈을 꾼 거예요. 이 코인을 사는 꿈을 꿨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샀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한 8% 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그냥 아침에 바로 화장실 가다 바로 팔았던 기분. 보너스네. 보너스. 일부러 주무신다고. 그 일부러 전 근처 한 줄 알았거든요. 술값 보셨겠다.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건 도코님의 경험, 개인 경험이었다. 네, 맞습니다. 취중 투자, 음주 매매는 음주 운전만큼이다.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네. 그렇죠, 여민 팀장? 아, 저는 뭐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자,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주린이 쇼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4314번님, 주린이 쇼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4의 주린이로 저도 수익률 게임에 자체적으로 동참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네. 저희와 또 청취자가 대결을 해주시고 나중에 계좌 인증까지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보고. 네. 소정의 커피 쿠폰이 나가죠. 저희도 네. 이길 수도 있는 거겠죠.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상훈님의 메시지는 우리 여진 씨가 읽어야 되겠는데요. 네, 수익률 18%의 이여진 씨에게 주린이는 이제 신뢰되는 말 아닌가요? 목돈나무 이여진, 국내 증시 힘내라고 기운 한번 주세요. 하셨네요. 빨리 네. 주세요. 네. 빨리요. 목돈나무가 뭐예요? 예? 돈나무 그거? 돈나무 언니. 아~ 돈나무 언니. 우리가 목돈 연구소. 이제 이여진이 돈나무 언니가 네. 된 거죠. 이상훈 님도 돈 많이 버세요. 속삭임. 자, 우리 도코님이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김선영 님께서 목돈 연구소 로고송 목소리 엄청 좋던데. 목소리 하면 황주명 대표였는데. 이제 도코로 바뀌는 건가요? 네. 다른 느낌이 다른 느낌. 네, 완전 다른 느낌.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중후하고 약간 태폐적인. 네. 섹시한.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늘 우리 작가분이 황주명 대표 앞에 꿀보이스를 넣었잖아요. 꿀보이스 없어졌습니다, 지금. 꿀보이스 쓰시고 없어졌는데 황주명 대 도커 목소리 대결이 있고요. 다음 정혜 님. 네, 황정혜 님 계승자 팬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꼭 게임에서 승리하시길. 네. 아, 이거 공격적인 투자로 크게 아파가지고 공격적으로 계승자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네. 우리 199번님 황정혜님도 제가 봤을 때는 야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네. 진짜 한번 치고 가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주체가 안 돼요. 손가락이 주체가 안 돼요. 아, 이게 수량 사는 게 주절이 안 돼요. 주절이 마음이 아프다. 네. 네, 맞아요. 부들부들 싸워요. 몇 번을. 근데 주린이가 벌써 손가락을 알며 진짜 다 배운 건데. 그래서 막 유명한 주식 투자의 말 중에 막 손가락을 네.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도 네. 많이 올리죠. 늘. 지금도 손 묶고 있어요. 이렇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아까 이제 다 우리가 들어봤었고 게임의 룰을 좀 들어보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왜냐면은 전문가분들이 각자 ETF 종목들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린이 쇼의 게임의 법칙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린이 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합니다. 단 상하방 레버리지는 후반전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린이 3명은 각자 200만 원으로 소개된 ETF를 선택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셋째, 주린이 순위는 투자금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개인의 돈 200만 원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후반전 이후에는 상방 하방에 이제 두 배씩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레버리지 ETF가 추가가 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접속을 한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세 분 주린이 분들은 이거 좀 했습니까? 교육 이거 한 시간은 걸리는 것 같던데. 한 시간이요. 네. 정혜님 아직 안 했죠? 정혜님. 정혜님 아직 싫어하시는. 아니요, 공부하는 상관 없어요. 보기만 있으면 되는데. 네. 도코님은 됐나요?
아니, 저도 오늘 이제 오늘 들어보고 네, 오늘 이수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약간 글을 배워야 돼가지고. 오, 알겠습니다. 하셨나보다. 여진 씨는 저는 하셨잖아요. 예, 이미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곱버스 혹은 레버리지를 할 때는 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저 이렇게 옆에서 약간 하는 거 봤거든요. 열등생 같은 느낌. 아, 네. 그래서 이 시간 내는 게 중요해요. 네. 네. 하는 거는 어렵진 않으나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도전하실 분들도 이렇게 맘 먹고 30, 30, 40분 한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이제 ETF 종목들을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소개를 안 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시황이나 이런 걸 얘기하겠다. 그런 날은 저희가 전문가분들에게 3분 주주라는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3분간 주목할 주식 전망 이런 식으로 3분 강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3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아, 나 이런 말 하고 싶다. ETF 소개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에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은 좋고요. 뭐 PPT 같은 자료를 함께 첨부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부담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부담. 네, 대답이 갑자기 막 시끄러워가지고 세해졌어요. 예. 아, 왜 이런 걸 시키고 해. 3분 주주입니다. 3분간 주목할 주식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주린이 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 빨리 매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전 지금 마음은 벌써 집을 샀습니다. 아, 네. 네. 집까지 사셨어요? 네. 네. 아니, 뜨겁습니다. 네. 누르고 그렇습니다. 싶어가지고 네. 지금 한 달이 나 있어요 지금. 저하고 시장이 또 훅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싸게 보이는 것도 기회인데.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ETF를 소개를 들어가겠습니다. 소개하면서도 우리 주린이들이 중간중간에도 언제든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 본격적인 또 이야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전문가분들이 소개하고 저희가 이제 매매하는 주린들의 그 ETF 종목은 일종의 정보 제공이고요. 소개고 이걸 추천 ETF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하고 모든 투자의 결과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기 소개했으니까 저거. 만약에 그 종목이 떨어졌는데 문선인 대표한테 지금 나스닥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지는 마십시오. 문선인 대표의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린다. 아, 잘 아시죠, 여러분들? 네. 아, 투신자판. 네. 네, 맞습니다. 뭐라고요? 투신자판. 맞아요. 네. 네. 소개해 주신다면 투자에 아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 오~ 투신자판입니다. 투신자판. 네. 정현님. 어 멋진데. 네? 저 처음 듣네. 처음 들었어. 네. 정말요? 예. 네.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뭐 맨날 뭐 신세대시네. 네. 네. 아, 투신자판. 저 처음 들었어요. 오. MZ 세대. 아~, 아 우리 정현님 MZ. 아, 그럼 안다고 할 걸 그랬다. 아~ 원금이나 찾고 이런 거를 외워야 되는데.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MZ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ETF 종목 소개 시간을 바로 가죠. 문서진 대표부터 시작할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 이때까지 제가 그 시즌을 쭉 하면서 한 번도 소개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실제로 가져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가져놨습니다. 코덱스 자동차. 아. 예, 종목 코드는 종목 번호는 091180번이고요. 네. 구성 종목을 보면 딱 느껴도 아 자동차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죠. 기아차가 가장 비중이 많고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현대차, 한원시스템, 그다음 이제 뭐 한국타이어도 있고요. 만도, 뭐 현대위아, 명신산업, 뭐 2차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기업이죠. 그다음에 뭐 세방전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자동차 관련 기업인데 저는 시즌을 이제 처음부터 작년부터 쭉 제 이 방송을 들으셨던 청취자라면 네. 시클리컬 업종을 제가 안 좋아해요. 예. 예, 자동차는 대체적으로 시클리컬 업종으로 포함이 되니까 저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한 번도 제가 시클리컬 업종을 추천한 적이 없어요. 시클리컬이 뭔지는 아시나요? 아니요. 주기를 타는. 네, 아는 척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바로 시클리컬이 뭐냐. 예. 시클리컬이 뭐예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여요. 예. 경기 민감주. 아~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 대부분 성장주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제가 이걸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올해는 제가 자동차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로 보는 게 아니라 성장주로 보고 제가 이거를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특히 자동차는 지금 뭐 전기차 전기 자율주행 그게 아니라 오리지널 그 옛 자동차인데.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정의선 그 회장이 네. 딱 말을 했잖아요. 이제 제네시스 뭐 이제 전동화 이제 우리 엔진 개발 하지 마. 우리 다 전동화로 간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는 일반적인 내연기관이나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런 이 시클리컬 업종이 아니라 이제 성장주 전기차로 넘어가는 흐름이 왔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수혜주들이 다 있어요.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한호시스템이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 부품 만드는 회사로도 나오고 여기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아웃소싱을 또 줬거든요. 그 2차 전지 만드는 업체로 발돋움하면서 여기 있는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전기차 느낌이 난다. 이제는 그 전통적인 내연기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동차 이 ETF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고요. 네. 특히 가격 자체도 괜찮습니다. 뭐 저는 차트를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급락 이후에 최근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상승 탄력이 좀 붙을 것 같다라는 거고 특히 뉴욕 증시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테슬라는 최근에 좀 변동성을 키우긴 합니다. 하지만 GM이나 포드 같은 전통적인 또 자동차 업체들은 또 좋아져요. 그리고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신차가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하반기부터는 이 반도체 부족도 풀릴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지금 사실 그 저도 이제 저희 회사 법인차를 한번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보통 한 8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냥 겨우 받았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딜레이가 많이 되는데 이게 요즘 쪽 올해는 조금씩 줄 거예요. 그러면 매출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해볼만하다 지금 시점이면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특별하게 좀 궁금한 점은 이런 건 없나요? 저는 그냥 약간 단순한 질문인데 사실 휴대폰도 충전하는데 시간이 이제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올라갈 텐데 이게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소요된단 말이죠. 네네. 그냥 기름 같은 경우는 넣으면 하루 1분 만에 끝나는데 네네. 근데 이게 전기차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뭐 아까 이제 많은 편의성의 차이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내연기관이 덜어내지고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를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안에 공간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자동차를 그냥 영어로 할 때 뭐 오토 아니면 모터 네. 이렇게 하잖아요. 모터. 근데 최근에는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안 하죠. 모빌리티라고 하잖아요. 이동수단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는 자동차는 그냥 내가 타고 운전해서 목적지를 가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자동차는 내가 자동차 안에서 뭘 하냐가 중요해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연기관을 드러내야 돼요. 네. 이게 충전 속도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문서진 대표가 자동차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는데 너무나 마치 직원처럼 네. 직원처럼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뭐 차 사야 될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냄새가 좀 나는데요. 계약서 하나 이렇게 나오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왜냐면 주린이들이 약간 위축됐어요. 아니 왜 여기까지 했습니다. 당면은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좀 장기로 봐도 좋겠네요. 괜찮습니다. 예, 장기로 봐도 충분히 괜찮고 다만 이거는 저희가 수익률 게임 이니까 네. 제가 중간중간 매도 타이밍이 나오면 제가 언급은 드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은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뽑은 1순위 2순위가 이제 엎치락치락하는 겁니다. 이 자동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 뽑은 1순위는 우리 윤여민 팀장이 갖고 왔네요. 관계가 깊습니다. 어떤 ETF 종목이죠? 예,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이제 코덱스 반도체 코드번호 09116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반도체 ETF가 좀 종류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제 코덱스 반도체를 이제 가져온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보이지 않고 대형주 중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까지는 눈에 띄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채워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이제 코스피 전체로 보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좀 수익률 게임을 좀 하기 위해서라면 좀 주가에 좀 탄력성이 있는 그쵸. 종목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는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주가 탄력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SK하이닉스가 한 약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오늘 삼성전자 지금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만 네. 이제 뭐 반도체 시황 뭐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조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겨울은 짧게 끝났고 이제 올해부터 좀 반도체 호황이 올 것이다라는 좀 다시 한번 좀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리포트들 보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 네. 이제 종목 네. 상향, 네. 이제 그 목표가 상향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올해 네. 꼭 반드시 들고 갈 포트의 한 어떤 네.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코덱스 반도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반도체 전통의 강호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유명해졌던 게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안 들어간 ETF로 또 유명했었죠. 네, 코덱스 반도체가. 네. 오히려 좋아. 뭔가 약간 네, 느낌이. 오히려. 네. 왜? 변동성이 클 것 같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는 안 움직여서 너무 안 좋은 게 그렇죠. 걔가 30% 차지하면. 네, 너무 크고 안 네. 움직여. 오히려 우리 정혜님은 반도체 요게 더 네. 탐난다. 제가 작년에 포트폴리오 90%가 다 반도체였어요. 그래서 너 왜 반도체만 사? 아 없대요. 없대. 반도체가 없대. 이거 무조건이다. 몇 개 말고는 몇 개 말고는 나락을 가고 복구가 안 돼 지금. 그래서 왜 없다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공부를 덜한 탓에 이렇게 반도체들을 많이 손절했죠. 그러나 다시 또 지금 어때 좀 옵니까 느낌이? 한번 네. 손절했는데 떠났는데 반도체 세 글자만 봐도 가슴이 막 떨려요. 아직까지? 네, 심장이 떨려요. 아직까지 그렇게 당했는데 네. 당해도 각종 반도체 다 샀는데도 이게 또 떨리네. 네, 이게. 우리 제작진은 손가락을 조심해라. 두근두근 됩니다 벌써. 네. 아 근데 이 시점에요 지금 9222번님이 윤여민 팀장님 말투부터 외모까지 정말 모범생 우등생의 기운이 뿜뿜 난다. 왠지 돈을 벌게 해주실 것 같은. 학창 시절도 좀 느낌 모범생이셨죠. 아, 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뭐 못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네, 아, 네. 못하진 네. 않았다라는 표현은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겸손 하시네. 애매하지 않았다. 애매하지 않았다. 아, 전교 몇 등까지는 나왔는데 요거는 아끼죠. 요건 아끼죠. 전교 몇 등은 아끼입니다. 윤여민 팀장은 코덱스 반도체. 삼성전자는 없었고 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 또 진짜 반도체 난다긴다는 다 있습니다. 앞서 이제 아까 표 보여드렸었죠. 리노공업, 또 원익, 또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이제 다 있는 반도체 부품까지도 들어있는 좋습니다. 종목입니다. 다 좋은 회사예요? 네. 저희 제가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또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러지 마십시오. 아까 뭐였죠 우리 정혜님? 심장이 반응. 아니 아니요 우리 네 글자 MZ 세대들. 아 투신자판. 아, 투신자판. 투자는 신중하게 네.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 반도체 받고 다음은 우리 황주명 대표의 소개 ETF 종목은요. 아 네 오늘 또 같은 겁니다. 타이거 K 게임입니다. 아, 포기를 못하네요. K 게임을.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전략이 일단 두 개 빅스랑 타이거 K 게임은 들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어제 정말 주고 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제가 영업이익을 좀 비교해 갖고 왔어요. 사실은 이제 주식은 결국 실적이 있으니까 좀 마음 편안한 거거든요. 이제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위메이드, 펄어비스, 뭐 카카오 게임 이제 등등인데. 네, NC 소프트, 넷마블까지 네, 네, 쭉 있네요. 네. 쭉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 두루뭉실을 하더라도 좀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산업이 커진다라는 거에 전 주목하고 있고요. 네. 21년도 영업이 그 기대값과 그다음에 23년도 영업이 기대값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 기대값이 20년도에 적자 기업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21년도에 1,495억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3년도엔 4,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망입니다, 여러분. 네, 전망이고 네. 한 3,00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더라도. 네. 그러면은 현재 시총이 한 4조 6,000억 정도의 시총을 장악하고 있는데 오늘 많이 가가지고 이제 다시 5조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4조 5천억에서 3조 사이가 아니, 4조 사이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그럼 시총이랑 23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11배 정도 됩니다. 네. 11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 제가 이제 게임 회사 쪽에 많이 확인을 해보니까 펄어비스는 자체 기술력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은 태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두각을 좀 받고 있는데
21년도 좀 부진했습니다. 한 415억 정도 예상 실적 잡히는데 뭐 한 400억이 될 수도 있고 600억이 될 수 있는 예상 실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23년도 영업이익이 한 5160억, 10배 정도 예상 실적 기대가 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 기업은 한 7조 7천억 정도 되는데 한 14배 정도 예 정도의 23년 실적 대비 기준으로 잡힙니다. 하나만 더 보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뭐 크래프톤도 있고 쭉 있는데 뭐 웹젠 뭐 W게임즈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8,566억 정도, 작년도 기대가 되고 있고 23년도에 1조 6천억 정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20조면은 한 12배. 근데 쭉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총을 비교해 보니 아직 한 12배에서 14배 사이다라는 거죠. 게임은 한 20배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넷마블과는 한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업이익 대비 시총이 네, 20배는 돼야 된다? 게임은? 네. 그럼 이제 근데 예상 실적으로 한 20배 정도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50% 정도 아직 상승 여력은 네.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메이저 회사들이 아직까지 NFT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타버스 쪽에 시장 진출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팀들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그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조그만 기업들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저번에 예전에 NC가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NFT 한다. 이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K게임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21년과 23년의 산업성장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다. 모든 게임들이 다 상승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타이밍 싸움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서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어가지고 예, 좀 제시하려고 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뭐 물어볼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있나요? 없어요? 저는 저기 그 21년 영업이익이랑 이제 펄어비스 네네. 너무 끌리는데요. 아 개별 종목에 네, 네. 그거는요 우리 도코님 따로 네. 따로 연락을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ETF입니다. 이거 게임 ETF인데 우리 준이들은 게임에 대해 좀 뭐 롤 정도는 다 아니 주변에 이제 희극인들이 특히 약간 남자 희극인들이 게임을 그렇게 못 놔요. 쟁이라고.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본인들도 뭐 펄어비스라든지 그렇게 주식으로도 연관이 돼서 막 사고 하는데 크게 이익을 보는 걸 보고 아 확실히 관심이 있어야지 이게 게임에 제가 그래서 가는 길에 한번 게임을 깔아보고 이게 재미를 느껴보고 이제 여기 관심을 반도체가 여기 있으니까 진짜 한국 게임 자체가 굉장히 성장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광고도 많은, 엄청 하잖아요. 네, 선수분들도 많이 주목받고 또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수들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서 사실 저는 지금 자동차 반도체 게임 중에서는 사실 게임이 제일 그래요. 좀 약간 끓여지고 있지 않나. 끌린다. 네. 저도 게임 괜찮은 게임 여진 씨도 역시 한번 경험이 있었기에 돈을 벌어줬기에 네. 가상화폐 관련해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게임이랑 예.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가상화폐가 무너졌단 말이죠. 그게 역으로 이 게임까지도 이 악영향이 악의 기운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게임과 인플레이션인데 사실 친구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건데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시총이 한 1000조 정도 저는 시총으로 이제 주식을 분석하는 그 전략이고요. 비트코인 1000조, 이더리움이 500조. 그다음에 기타 이제 바이낸스 코인이 한 100조 정도 돼요. 네. 일부러 좀 어느 정도 가격을 맞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한 977조 정도 될 겁니다. 요즘 요번에 급락해서 네, 네. 이제 900조까지는 저는 안 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 고생하셨다. 한 4,800만 원 정도면은 최저 저점일 거고 5천만 원대로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진입. 네. 저 가상화폐는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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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변동성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지만. 근데 만에 하나 그럼 역으로 요거 짧게 만에 하나 코인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4만 달러가 깨져버린 코인이 락업이 풀린 부분 때문에 좀 빨렸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락업이 코인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코인이 크게 빠질 부분은 없는데 락업과 디파이의 싸움입니다. 수급의 문제다. 네. 네. 락업이 있는데 디파이를 지금 엄청나게 확장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디파이는 뭐냐면 예치를 해놓으면 이자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수급을 또 말리는 효과가 있어요. 네. 나중에 그래서 디파이 부분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은행 같은 거죠. 그러니까 코인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두면 이자 안 주니까 돌리는 거죠.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런 거에 대한 우와. 부분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깨져서 빠졌다. 그러나 요거는 잘 기록했다가 나중에 코인이 급락할 때 뭐 게임도 하도 우리 황주명 대표에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코인은 어떻게 할 건가요? 갑자기 좀 제작진도 궁금하다는데 도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마이너스 한 60-70%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더리움 쪽에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60%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더리움은 제가 네. 그것도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언제 사야 60%가 납니까? 제가, 이더리움은 제가 마이너스? 수익률이 네? 거의 한 80%까지 올라갔었던 코인이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음이 따뜻한 상태로 잠에 들었어요. 내일이면은 내가 자동차를 살 수도 있는 꿈을 꿔야겠다. 일어났는데 이제 4만 달러 그때 무너졌을 때 있잖아요. 네. 이제 5천만 달러 내려갔을 때 네. 그때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같이 썰매를 같이 타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깨졌을 네. 때 다 깨졌죠. 네, 그때 눈 오는 줄 알고 설레 있었는데 제 눈물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린이들은 일단은 잠하고 음주 조심해야 돼요. 잠하고 음주. 자고 네. 일어나면 폭락. 또 술 먹고 나면 폭락이니까 그날은 꼭 조심해야 된다. 이 말 말씀드리고 시간은 별로 안 남았는데 어때요? 오늘 이제 바로 이제 매매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여진 씨도 그렇고 좀 마음이 좀 정해졌나요? 끌리는 뭔가가 저 세 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세 개 다 사도 되고요. 네. 네. 또 안 사도 되죠. 네. 안 사도 되기도 하고 한 종목에 뭐 한 10만 원만 넣어도 되고 실제 매매하는 것처럼 합니다. 저희가 다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을 또 다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도 조절을 하시면서 자 매매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화요일에 첫 번째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ETF 종목들은 목돈연구소 인별그램 골뱅이 SBS 빅머니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 첫 공개 수익률을 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분들도 맞습니다. 이 오늘 이후로 ETF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선영님 오늘 얻은 사자성어 투신자판 투자한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 우리 집 가운으로 합니다. MZ세대 정현희님 감사. 와~ 여러분 화요일에 봐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